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이번 시간에 그 기본기가 필살기다. 외계행성 탐사 파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계행성 탐사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학생님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공부를 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걸 갖다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나오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계행성 탐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그리고 이제 식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뭐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 현상을 좀 이해를 해야죠.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계행성 탐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행성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망원경을 행성을 딱 보려고 해. 근데 행성이 보여. 있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별은 실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별 자체를 관측을 해서 뭐 이런 것도 불가능해. 망원경으로 별을 빡 봤어. 외계에 있는 별을 우리가 봤어. 봤는데 흑점이 보이고 뭐 홍염이 보이고 뭐 이게 안 돼요. 안 보인다고 아예.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외계행성 탐사를 할 때 특이한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럼 이런 거랑 비슷해요. 수학 문제 푸는데 그냥 사칙현상을 풀 걸 미분적분하진 않잖아.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실제 첫 번째 깔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육안이나 좀 관측기기 여러 개를 뭐 예를 들어 망원경 갖다가 봐도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런 세 가지 방법인데, 뭐 하는 거냐면 특별한 상황들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별이 있으면,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행성이 별을 갖다 흔들어놔, 이렇게 자기 중력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게 흔들리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스펙트럼이라는 걸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가까이 오면 스펙트럼이 원래 스펙트럼보다 짧아지고요, 멀어지면 원래 스펙트럼보다 길어지거든. 그거를 관측해가지고 우리가 얘네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기본 원리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는 이렇게 되죠. 가까이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색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빛이니까 얘는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델타 람다 값을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일 때는 청색편이, 델타 람다가 플러스일 때는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속도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속도도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 시선속도 마이너스. 시선속도는 내 눈으로 보는 방향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시선속도라는 개념인데,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멀어지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식현상은 뭐 하는 거냐? 별이 있고 행성이 돌잖아? 돌면은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보세요. 행성이 별을 가리죠. 가리니까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바로 식현상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좀 필요하죠. 행성이 돌 때 잘 봐. 이렇게 돌면 가려지죠. 근데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못 가리잖아,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거의 나란해져야 돼요. 오케이? 잘 봐. 도플러 효과, 이렇게 떠는 거. 그죠? 식현상 뭐예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은 공통점이 뭐겠어요? 아, 되게 주기적 현상이구나 라는 게 공통점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죠. 이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 미세중력 렌즈 현상까지는 다 얘기는 안 할 건데,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안 돼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를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쳐다봐. 뭘 쳐다보느냐? 어떤 별을 봐. 근데 이 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뒷별이 어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 그려서 그렇지 원래 무지막지하게 멀어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쓱 지나가는 거야, 뒷별이. 그럼 뒷별의 밝기를 갖다 내가 관측을 한 거야. 했더니만 밝기가 이만큼 보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밝기가. 얘가 빛이 모여들면서 더 밝아지고요. 어떻게 돼요? 얘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죠. 그죠?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중간에 있는 천체에서 빛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행성을 관측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주변에 행성이 있어, 만약에. 그럼 얘 밝기 변화를 갖다가 관측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원래. 여기를 갖다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에 밝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간에 행성이 있잖아? 그럼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잡음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행성에 의해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행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행성을 돌렸니? 안 돌렸어. 행성의 거리에 대한 얘기했니? 안 했어. 이거는 거리하고 공전주기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기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두 개와의 차이점이 얘는 주기성이 크게 없다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적용하는 문제들 키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외계행성 탐사하는 건데 기억부터 보면은요,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래.
행성에 의한 별빛 스펙트럼 도플러 효과 지금 얘기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니은 봐봐. 행성에 의한 별의 표면 온도 변화래. 표면 온도 변화는 의미가 없어 얘들아. 뭐가 변해야 돼? 밝기가 변해야지. 그죠? 표면 온도는 여러분들 별의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성이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을 조절해 줄 수는 없잖아. 대신에 가리는 건 가능하니까 밝기 변화가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디귿이 바로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거든. 간단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건 수능에 나왔던 건데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이래요. 그럼 행성이 별을 가리고 있죠.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 폭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봐봐. 시선 방향과 종전계면이 날아날 경우에 나의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맞죠? 내가 날아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수직한다는 뭐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변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잘 봐. 나봐봐 얘들아.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돌아갑니다. 최소일 때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선생님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 대해서. 그죠? 그럼 내가 보는 방향에서 수직으로 움직여. 수직으로. 그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게 관측될 수가 없어요. 그럼 길게 관측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별이 나한테 멀어져야 되거든. 잘 보세요. 뺑 돌아가다가 멀어지는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에 얘네들이 파장이 가장 길게 관측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행성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A는 두 배를 커진다. 아니죠. 여러분들 행성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적비로 가야 됩니다. 행성이 가리는 면적이 네 배가 돼요. 그러니까 네 배로 커진다가 맞는 말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현상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A값이 크다.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죠? 맞고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계도면 수직일 때 아니라고 했죠? 반대로 나온 거 나왔죠? 이 밝기 변화는 행성의 미세중력 렌즈 현상 아니죠? 식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패턴이 있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턴들을 다 익혀야 돼요. 이건 두 개 합친 거예요. 하나는 시선 속도 관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도플러 효과는 시선 속도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에요. 그리고 식현상 관측이 이렇게 나왔죠. 두 개 동시에 나온 겁니다.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하면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별이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가까워지네요. 청색 편이 맞고요. 가와나 모두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주기적 현상이 공통점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가와나 모두 행성의 공전 궤도면 시선 변화가 수직일 때 아니라고 그랬죠. 날아날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패턴이 다 똑같으니까 외계행성 탐사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듣고 한 번에 다 정리하고서는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기본적인 내용이 다 갖춰져 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무조건 다 풀 수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능 때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뜨거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